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24m 높이의 파도에서 서핑을 하는 한 사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그냥 압도적이더군요. 이 사람은 포르투갈 해안에서 파도를 탄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쓰나미가 들이닥칠 때 서핑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우선 쓰나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쓰나미는 영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일본어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항구의 파도라는 말인데 이 선착장에 파도가 밀어온다는 뜻입니다. 1963년 국제과학회의에서 국제공용어로 채택되었죠. 이 쓰나미는 깊은 바다 밑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급격하게 지각이 변동해서 발생합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 밑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파고는 처음에는 높지 않지만 바다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해안가에 도착하면 약 800km의 속도로 30m 이상의 높이로 들이닥칩니다. 거기다 한 번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여러 번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죠. 자, 그럼 파도의 속도와 높이를 제외하면 쓰나미와 일반 파도와는 다른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 파도는 달과 태양 때문에 생긴 조석 간만의 차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바람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먼 해상에서 발생하는데 이 파도가 해안가에 도착하면 파도의 밑부분이 땅에 닿으면서 저항을 받게 되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에 파도 윗부분은 기존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파도 윗부분이 앞으로 쏠리면서 파도 전체가 부서지고 빛의 산란을 일으키며 우리 눈에는 하얀 파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서핑보드를 타고 있었다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해안가에 도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쓰나미는 아주 먼 바다의 깊은 곳에서 지진이나 화산으로 지각변동이 발생하면 그 충격파가 바로 위에 있는 바다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충격파가 바닷물을 한 번 들썩이지만 중력에 의해 바다가 눌리면서 충격파는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충격파가 만들어낸 파도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도착해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해안가를 덮쳐버립니다. 만약 이때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쓰나미의 파도를 타겠지만 해안가에 도달하면 시속 약 800km의 속도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속 약 800km 속도로 건물이나 바닥에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이 아주아주 운이 좋아서 또는 엄청난 실력자라서 육지 깊숙이 들어간 쓰나미의 파도가 힘을 잃을 때까지 버티면 살아남지 않을까요? 정말 운이 좋고 실력도 좋고 쓰나미의 파도가 한번 몰아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오죠. 파도에는 마루와 골이 있습니다. 마루는 파도가 출렁일 때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하고 골은 파도의 가장 낮은 부분을 말합니다. 해안가 근처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인 마루를 온몸으로 맞으면 해안가 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마루를 맞고 다시 파도의 골 부분에 다가왔을 때는 반대로 바다 쪽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해안가 모래에서 서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맨발로 파도가 치는 해안가 모래사장에 서 있을 때 파도가 해안가 모래를 치고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다리도 같이 빨려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기억이 없다면 해안가 모래사장으로 다시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이 쓰나미의 파도는 이보다 수백, 수천 배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나미의 마루 부분이 해안가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또 내동댕이 치지만 쓰나미의 골 부분은 반대로 모든 것을 바다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쓰나미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쓰나미가 처음 시작할 때 해수욕장의 바닷물들이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마치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갯벌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사실 이거는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생긴 거대한 파도의 골 부분이 먼저 도착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고수의 실력을 가진 서퍼가 아무리 첫 번째 파도를 버텨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쓰나미 파도의 골 부분 때문에 바다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또다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어떤가요? 만약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